저는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해요. 내 두 알 줄게. 이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그럴 거야. 근데 우리가 알던 바스보다 조금 더 딱딱해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거 봐. 아, 진짜 없으시네. 우와! 이게 들려? 근데 달라. 달라. 맛있게. 먹어봐. 야, 이거 먹어봐. 대박! 겉은 너무 설탕 때문에 바삭바삭한 건데 안에가 너무 부드러워. 우와! 나 진짜 딱딱할 줄 알았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우와. 반칙이야. 반칙, 진짜로. 우와! 고구마 바스 그 안에 부드럽잖아. 그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거는 씹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와! 요거는 진짜 그 좀 위험한 음식이야. 아, 이건 진짜 이건 완전 반칙이야. 악마의 디저트라는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한번 잘못 먹잖아. 특히나 애들 이거 잘못 먹잖아. 맞아, 이거 계속 먹는다 이거. 이게 위험한 디저트는 맞아. 맞아. 왜 그러냐면 웍 돌릴 때 설탕이 손에 튀면 죽어. 오! 에? 죽는다고요? 죽으면 죽어요? 죽어요? 이게 생각을 해봐. 이 설탕이 녹은 건데 금방 이렇게 굳어. 굳는데 설탕 한 방울이 뚝 떨어져서 이걸 뚝 뛰면 살점하고 같이 저희가 죽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나는 설탕 튀겨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들은 적 없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오늘은 여러분들은 할 때 꼭 필히 빨간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고 하도록 혹시 몰라도 야, 오늘은 진짜 조심해야 돼. 장난치지 마. 위험한 게 있으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겠다. 그렇죠. 장난치지 마. 안 되고 오늘 조심해야 되고 그럼 한번 요리 한번 배워볼까요? 오케이. 맛있다. 너무 맛있네.